자, 일단은 제가 일단 그 팀전은 개발렸지만 이 개인전 데스매치만큼은 내가 나한테 죽는 사람들 다 박제할 겁니다. 진짜 다 박제할 거예요. 다 박제할 겁니다. 기대하시세요. 다 박제 갑니다. 저한테 죽으시면. 자, 누가 박제될 것인가 정말 기대되네요. 자, 가자 가자. 박제 가자.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바티스트. 뭐야. 싸우고 있으면 그때 가면 돼. 오케이! 감블러님 박제! 안녕하세요, 제나고입니다. 오늘 박제시킬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감블러님입니다. 프로게이머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감블러라는 이름으로 스트리머를 전향했습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블러님을 잡았던 장면을 캡처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감블러님의 프사를 가져온 다음에 프로게이머 출신이라는 거를 어그로를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다이너스티 출신 감블러님을 이겼습니다. 덜덜 넣어준 다음에 왼쪽 위에 프사를 넣습니다. 그리고 활용 정점으로 빨간색 동그라미를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썸네일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누구냐? 오케이! 원정상 박제! 다음은 원정상입니다. 원정상이라면 저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처치했던 장면을 캡처해서 가져옵니다. 사실 원정상은 다른 분들에 비해 임팩트가 약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빨간색 동그라미를 우선으로 하고 사진을 이쁘게 따기 위해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 선을 따고 선택 및 마스크에 있는 패드를 조절해 자연스럽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원정상 이긴 건 어그로가 안 끌리기 때문에 살짝의 날조를 추가해줍니다. 없지 못한다고 저를 깔보던 못난 놈 참 기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비율을 적절히 배치해주면 원정상 박제 성공입니다. 오케이! 마스 마스 왜 세범님도 박제! 다음은 서세범님입니다. 서세범님은 트위치에서 아실 분들은 다 아실만한 대기업입니다. 바로 그런 점을 이용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잡았던 장면을 베이스로 해서 서세범님도 놀란 김재현의 오버워치 실력. 사실 서세범님이 실제로 놀랐든 안 놀랐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범님 사진 옆에 김재현님이 이렇게 잘한다고 를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런 멘트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튜버란 어그로를 끌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옛날에 인식이 별로였던 파워블러거나 기자들의 어그로가 지금은 유튜버들의 어그로가 된 게 아닐까.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굳게 접고 작업을 마무리해줍니다. 박지하기 딱 좋은 날씨고 라스카이디 박제! 다음 희생양은 라스카님입니다. 계속 비슷한 썸네일을 만들었기에 이번에는 다른 썸네일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일명 국뽕 채널 썸네일이라는 사진이 커뮤니티에 돌아다닌 걸 봤는데 한번 저도 따라해볼까 합니다. 만들기는 매우 쉽습니다. 라스카님과 저의 사진을 대충 가져와서 양옆으로 배치해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멘트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단어란 단어를 다 뒤져봐서 어그로가 끌릴만한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글씨의 색깔들을 이쁘게 알록달록하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멘트만 신경쓰면 어려울 거 없는 이 썸네일. 이렇게 해서 라스카님도 박제 완료입니다. 다음은 도현 선수입니다. 천재 미소년 딜러라고 불리는 이분은 잼미니 유튜버 썸네일로 박제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잼미니 분들이 영상 제작하고 이런 거에 대해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꿈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컨셉을 잡은 것 자체도 그분들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못 참습니다. 잼미니 컨셉은 언제나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이죠.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이 썸네일도 어려울 건 없습니다. 대충 사진 가져와서 대충 빨간 동그라미, 대충 지우개로 사진 지워주고 멘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잼민스럽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아 맞다, 그 시체는 무조건 굴림체 혹은 궁서체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글자들의 몇몇 개는 비뚤어져야 합니다. 대충 급시체를 넣어주고 활용 정점으로 센즈에 제 얼굴을 합성해주시면 끝이긴 한데 뭔가 허전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계속 고민하고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거. 글씨에 이런 효과를 넣는 걸 까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끝. 도현 선수도 박제 완료입니다. 일로 와. 야! 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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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후어요 선수와 안수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썸네일을 만들 건데 대표적인 예시가 영화 리뷰 채널이나 숨바꼭질 컨텐츠에 쓰입니다. 일단 후어요 선수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후어요 선수가 실제로 이 컨텐츠 허락을 받는데 보스처럼 해달라고 해서 사진을 좀 더 간지나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선을 따고 패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창이 사라졌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냥 노가다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안산저격수 선수의 사진을 가져오는데 블라썸에서 활동하던 사진밖에 안 떠서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을 가져옵니다. 누가 봐도 김재현이 족밥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형을 시작할 겁니다. 얼굴을 좀 작게 해주고 그 위에 분필지를 정성스럽게 한땀 한땀 해줍니다. 투명도를 조절하면 나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얼굴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패션의 완성은 비율이란 말이 있듯이 얼굴 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배경은 대충 처리해줍니다. 생각해보니 어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어깨도 아주 살짝만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할까요? 같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멘트를 적습니다. 원래 같으면 후아유 선수 혹은 안수 선수를 지목하겠지만 중간에 성형을 한 김재현을 보면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하면서 클릭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박제 성공입니다.